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지? 노인이 된다면은 뭘 해먹고 살까? 내가 노인이 됐을 때에는 건강해야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적자 인생, 그리고 흑자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언제가 적자 인생이고 언제가 흑자 인생일까요? 보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20대 초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기까지는 적자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버는 소득과 경제적인 활동보다는 소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념으로 따진다면 적자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흑자 인생은? 네, 맞습니다. 20대 중반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중반서부터 50대 중반까지는 흑자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50대 후반이 지난 60대부터는 적자 인생이 또 되겠죠. 네, 경제활동이 적어지고 경제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위 환경, 나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여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통계학적인 내용을 본다면 노인의 70% 이상이 한 가지의 지병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강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1990년도보다 2020년, 25년 정도가 지난 2015년 정도의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노인의 파산, 노후의 파산이 3배, 4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틀려지기 때문이죠. 65세 이상이 파산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중산층의 절반은 노후가 되면서 노년이 되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을 구분했을 때 적자 인생의 전반기, 중반기의 흑자 인생, 후반기에는 다시 적자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부분 주위변들을 보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층에서 해당이 되시는 50대 이후 분들, 50대 중반서부터는 사실 한 가지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이 됐을 때에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일까요? 60대 이상이 들어서는 적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크게 두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로는 무료함,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긍정과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60대 이상이 되면서 가장 나한테 무서운 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노인의 무료함과 적절함, 외로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시기에 적자 인생을 살지 말자. 제가 오늘 드린 영상의 주제 내용은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제가 뉴욕키다리쌤 입장에서 드리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내용으로 오늘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무료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료함이나 적절함, 그것은 심심하다는 생각이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몸을 움직이고 할 일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공식적으로는 60대, 60대 초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주변 환경에서의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죠. 자, 실질적으로 50대 중반이 넘어서 60대에 퇴직을 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의 삶의 평균 수명은 현재 85세가 넘어서 90세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00세 인생, 100세 인생도 많이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50대 중반, 60대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의 노년의 이후에 평균 30년은, 20, 30년 이상은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 삶에 대해서 적자 인생을 나의 흑자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삶의 방법도 틀리시고 삶의 환경도 틀리시고 삶에 살아오신 과정도 틀리시기 때문에 노하우도 틀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인생의 60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함과 외로움,
남들도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나도 그 속에서 나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빠져서 항상 그런 낙으로 하루하루 가는 게 시간만 빠르고 하루하루 가는 게 시간이 늦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실까요?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건강, 물론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노인의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부분이 의사들이 권유하기는 걷기라고 합니다. 걸으시면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걸으셔도 되고 집에서 잠시 계단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솔솔 걸어 다니시는 방법도 택하실 수 있겠죠. 물론 어려운 방법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서와 세 번째로서 건강 이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료함, 외로움에 적절함에 벗어나는 방법,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께 잠시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드릴까 합니다. TV에 빠져들어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잡고 계실 건지, 아니면 컴퓨터에 항상 영상만 즐겨보시면서 마우스만 클릭을 하실 건지,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노후에는 살면서 건강을 지켜서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부분보단 내가 살아있다라는 나 자신만의 성취감과 나의 희열감과 나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은퇴자들이 뜻밖의 적자 인생으로 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계학적으로는 첫 번째가 놀랍게도 자식을 위한 지출이라고 합니다. 내가 퇴직을 하고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그나마 모아뒀던 돈, 내가 그나마 연금으로 부어놨던 돈들이 내가 목돈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출이 어디서 되느냐면 1순위가 자식을 위한 지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나요? 두 번째로는 지출이 제일 많은 부분이 나의 자신, 나의 동반자를 위한 병원비 지출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 노후가 되면,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면 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고 내가 최소한의 생계비로만 유지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목돈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목돈은 자녀를 위해서 지출이 돼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가지고 지내다 보면 욕심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더 생기게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그게 바로 적자 인생이 되겠습니다. 적자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노후에, 은퇴 후에 열심히 살고 적자 인생을 보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계획을 잘 세우기. 두 번째로는 꾸준한 건강관리. 세 번째로는 자녀한테 줘야 되는 보조비의 상한선, 하한선, 중간에 적정선을 딱 긋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적, 경제적, 관계성,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겠죠.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50대 이후가 돼서 60대가 되셨을 때 그만큼 삶에 있어서의 노하우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살아온 환경에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과정,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정보도 주실 수 있고요.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이 좀 더 삶의 질이나 또 삶의 과정에 있어 큰 도움을 된다면 보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유튜브를 한번 은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도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1인 방송 시대가 더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향후 TV에서 나오는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공공파들의 방송은 점점 시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50대 넘고 60대에 넘었다 그래도 하지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사이드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장은 온라인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해보지 않으셨던, 해보셨던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상품이 괜찮고 또 내가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물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존.com을 셀러로 한번 가입해 보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육체적으로 어떤 많은 힘든 과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당장 수입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유튜브
1인 방송 시대를 선택해보시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아마존.com에 셀러로 가입을 하셔서 원하시는 상품, 또 판매를 하시고 싶은 상품, 또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팔아봤으면, 판매가 되는 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셀러로 가입하시는 하나의 프로젝트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다고요? 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없다고요? 요즘에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린 두 가지의 예시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또 다른 제2의 인생의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방법 어떠실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의 은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퇴 후에 제일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많은 영상과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포럼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경제적인 관리, 경제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2의 노후의 시기가 들어서 적자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 중에서 구체적인 방법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기본적인 바탕에 있어서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은 꼭 붙들어 매시는 상태에서의 전제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처음에 많이 뺏기시겠지만 아마존.com의 셀러로서 가입을 하셔서 FBA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을 어떤 물건인지 한번 파시는 과정에서 올려서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방법.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삶에 있어서 흥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와 내가 전달하고 싶고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에 해볼 수 있는 나의 살아있는 삶의 모습,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삶에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는 제2의 은퇴 후의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으로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의 방법의 모습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흑자 인생, 내 삶에 있어서는 적자, 흑자, 적자가 아니었던 적자, 흑자, 흑자의 인생으로 돌아서는 방법,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